그에게 숯불의 떡과 물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고 그를 어루만져 주인 사람. 그가 그 떡과 물을 먹고 다시 그 자리에 누웠다. 다시 그의 사자가 왔다. 숯불의 떡과 물을 먹으면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고 어루만져 주인 사람. 오늘 저편은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나에게 어루만진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한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음료로 하늘의 신령한 동력으로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보고 이 미래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한국의 영적인 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한 그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이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정광 목사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아버지 움직이는 약속이 되기를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약속이 이곳에서 찬양하다 주의 보좌가 주의 은혜가 모여지고 사명이 모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